안녕하세요. LP 투자 연구소 김지혁 전문가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안암전자입니다. 코드 번호가 008700이 되겠고요. 금일 현재 시간 2020년 10월 28일 수요일 오전 11시 44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이 안암전자는 어제 이어가지고 오늘도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본적인 내용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 안암전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안암전자라고 하는 회사는요, AV 전자 전문업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VCR, 오디오, 튜너, 스피커, 평명사각 등의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이 최근에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별세에 따른 이 수혜주로 부각이 되어서 주가가 많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수혜주로 부각이 됐냐라고 하면 이 삼성전자가 인수한 기업 중에 하만이라고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하만의 제조자, 개발 생산, 주문자, 위탁 생산 방식으로 제품을 납품하고 있는 회사가 안암전자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하만에 대해서 안암전자가 수혜를 볼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돌아서 아무래도 급등이 나오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외국 AV 기업과 협업하는 오디오 관련 전문 기업으로 디지털 영상 기기와 연계된 첨단 고부가 가치, 컨버전스, 가전제품 등을 생산하는 업체가 바로 이 안암전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 안암전자는 아까 앞에서 드린 것처럼 정말로 돈을 잘 버는 회사일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암전자의 2분기 실적입니다. 실적을 보면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매출액이 486억 원이고요.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14억,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이 12억입니다. 작년 2분기와 비교를 했을 때 여기 보시면 매출액은 줄었지만 그래도 이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많이 늘어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올 2분기 실적이 상당히 그래도 나름 선방을 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작년 2분기와 비교했을 때 부채 비율이 153%로 조금 줄었고요. 이 당좌 비율이 줄은 부분은 조금 아쉽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유보율도 42%로 지금 줄었는데 상당히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이 그렇게 넉넉한 편은 아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유보율과 당좌 비율은 한 100%가 넘어가야지 괜찮은 재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거기에 비해서는 훨씬 못 미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재무가 상당하게 탄탄한 기업은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많은 분들이 이런 종목을 보면은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을까가 궁금하지, 기본적인 내용은 많이 궁금해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안한전자가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일을 하는 회사인지는 꼭 알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어제 방송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냐면 주가가 크게 상승할 시에 수익실현을 하셔라,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 보시면은 큰 상승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 보시면은 고가가 16%인데 지금 현재 주가가 플러스 3%인 걸 봤을 때또 여기서 단기 매매가 아니라 여기서 내동 매매를 하신 분들은 또 아마 손실을 겪고 계실 겁니다. 이런 종목은 급등주기 때문에 항상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위에서 이렇게 꼬리 달고 이 정도의 거래량이 터졌으면은 이 밑에서 올린 세력들의 물량이 어느 정도는 차익 실현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게 그게
이게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항상 이런 종목들은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항상 저는 방송을 할 때마다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했던 종목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항상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여기 올라가는 데 있어가지고 이 부분이었죠. 이 부분에 대한 매물이 있기 때문에 이 거래량을 넘어서면 모를까, 이 거래량을 넘어서지 못한다라고 하면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드렸고, 종합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라고 하면 지금 자리에서는 역시나 수익이라고 하면 수익 실현을 하시고 물량을 줄이는 전략이 낫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슈에 따라서 가는 거는 이 이슈가 재료가 소멸된다라고 했을 때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경우도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원전자가 정말로 뭔가 특별한 회사라서 이렇게 올라가는 건 아니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역시나 지금 이 자리에서 신규 매수를 들어가는 거는 하지 않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지금 자리에서 신규로 접근하기에는 좋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보유자분들이라고 하면 지금이라도 수익 실현하셔가지고 종목 교체하시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까지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좋아요와 구독해주시면 더 힘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희 AP투자연구소에서는 매일마다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 드리고 있는데요. 어디서 추천하는지 모르시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이버에서요, 여기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검색을 하시게 되면 맨 위에 보시면 AP투자연구소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저희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가운데 보시면 라이브에 불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 밑에 보시면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을 누르시면 됩니다.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저희 소장님께서 매일매일마다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조회수가 10만에서 20만이 될 정도로 상당히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무료 추천 종목을 누르시게 되면요, 첫 번째 보시면 공지사항이 나오는데요. 이 부분을 먼저 읽어보신 후에 이용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내려보시면 여기 미국 증시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 다우 산업이 나오게 되고요. 나스닥 종합이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은 또 저희 무료 추천 종목은 8시 반부터 시작을 하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9시 1분이 되면요, 이렇게 종목과 현재가가 나오게 됩니다. 밑에 보시면 1차 목표가와 손절가가 각각 따로 제시가 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무료 추천 종목은요, 홈페이지 가입을 안 하셔도 누구나 다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주식에 관련된 내용들 조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내려 보시면 이렇게 장중에 댓글로 리딩을 이루어지고 있으니까요,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이나 시장 상황이 궁금하신 분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아요와 구독해 주시고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 검색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